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62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개미월 을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명식은 어저께 갑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 을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월,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시작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갑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을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똑같이 한번 갑목과 을목을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되겠고요. 어저께 갑목은 음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양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목. 그래서 똑같은 나무,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에 해당되는 나무, 즉 음목의 특성이 다르고요. 양에 해당이 되는 나무, 즉 양목의 특성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목 같은 경우는 크고 곧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위로 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대립목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곧은 나무가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좀 퍼져 가는 그러한 나무에 해당이 되고, 회초라든가 내지는 회목이라고 하는 그런 회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큰 나무,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가 플라타너스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갑목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개나리라든가 이렇게 난초라든가 잡초라든가 여러 가지 다육식물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을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나무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타고 넘어가는 것, 등나무라든가 직넝쿨 같은 것들도 이 을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직넝쿨. 그래서 을목의 특징이 잘 이제 감고 타고 올라가는 것들, 담쟁이 넝쿨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나무라고 하나요? 밤에 이제 박곡 같은 거 피는데 그런 것들이라든가 호박 넝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다 을목이면서 이렇게 다른 것을 이렇게 감고 넘어 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일간이 약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목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등라 개갑이라고 하거나 내지는 등라 반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나무 등자를 뜻하는 거고요. 라라고 하는 것은 쑥이라든가 이렇게 다년생 뭐 담쟁이 넝쿨 같은 것을 말해요. 그다음에 이 반자 등라 개갑 할때 개자는 매다 묻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갑목이야 어차피 갑목이죠. 그래서 쑥이라든가 그 등나무라든가 이러한 뭐 담쟁이 넝쿨 같은 것이 개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목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고, 등라 반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등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나무라든가 담쟁이 넝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자는 요거 개자는 멜 개자지만 이 반자 또한 뭐다 잡아서 묶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자를 뜻한다. 그 묶어서 반자 이렇게 줄 반자 이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나 개갑 등나 반갑은 같은 뜻에 해당이 되는 건데 글자 하나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 사람들이 갑목 같은 경우가 일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갑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을목이 갑목을 봐서 등나 개갑에서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등나 개갑에서 좋은 것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등나 개갑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을목이 아니고 일간이 갑목일 때 을목 봤을 때는 갑목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나무 같은 것이 위로 쭉쭉쭉쭉 뻗어서 자라야 되는데, 칡넝쿨 같은 것이 참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를 묶게 되면 그 참나무가 그 칡넝쿨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을목은 갑목을 보게 되면 등락개갑에 대해서 을목 입장에서 좋은 것이지만, 갑목은 을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라서, 일간이 갑목인데 을목이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형제 자매로 인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을목 일간인 사람이 약했을 때 갑목을 보게 되면 반대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가 득을 보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등라개갑, 등라반갑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갑목의 용도는 제가 뭐 했다고 했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서 벽 어, 벽, 베어서 뭐예요? 동
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갑목은 동량지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또 2차적인 어떤 용도로서는 뭐예요? 목화통 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 즉 생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회초, 회목 작고 부드럽고 유연한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양지목으로서는 쓸 수가 없고 반드시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동양지목으로 쓸 때는 경금, 정화로서 배합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 라고 하는 따뜻한 햇볕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촉촉한 물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 을목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고요. 갑목은 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렇게 되면 좋지만 그것이 뭐예요? 원령에 따라서 배합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원령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다, 즉 미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죠. 미월은 남쪽에 해당이 남쪽, 남쪽인데 사오미 남방이라고 해서 남방이라고 해서 남쪽에 해당이 되고 미방 같은 경우는 미토가 있는 방향은 어떠냐면 남쪽 중에서도 남서쪽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사오미 남방에 해당이 되면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인데 미월 같은 경우는 늦여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화초를 키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화초는 장미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육식물도 될 수가 있겠고 좀 고가의 난초일 수도 있겠는데 이 난초를 지금 뜨거운 여름에 밖에서 키운다라고 생각하면은 햇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굉장히 또 고온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십만 원짜리 난초를 갖다가 잘 한번 키워보겠다고 해서 뜨거운 햇볕 밑에 놓게 되게 되면은 이제 땅에다 심어 놓은 화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 뿌리를 내리면 괜찮지만 화분에 담겨져 있는 화초는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화분에 있는 흙이 말라버리게 되고요. 화분에 있는 흙이 말라버리게 되면 거기에 심어져 있는 그런 화초도 금방 말라 죽게 되겠죠. 더군다나 또 땅에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비가 장기적으로 오지 않거나 아니면 물을 주지 않으면 뭐 땅에 심어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금방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 텃밭에다가 여러 가지 오이, 고추, 상추, 쑥갓 이런 걸 키우실 때 뜨거운 여름에 물안 주게 되면 비안 오고 물도 안 주게 되면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4월, 5월, 미월이 공이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름이면서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말라 죽지 않겠죠. 또 어저께도 갑목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물에는 계수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계수가 됐든 임수가 됐든 아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겠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갑목과는 다르게 작은 회초라든가 작은 풀꽃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갑목에 비해서 물이 많아지게 되면 수다목부 되기가 더 쉽죠. 수다목부는 뭐 다른 말로 부목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나 갑목도 임수보다는 계수가 좋다라고 했는데 을목도 마찬가지로 임수 보는 것보다는 일단 계수 보는 것이 공격이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계수가 없다라고 하면 임수가 있어서 좋기나 임수라도 있어 주어야 되겠지만 임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을목이 어떻게 돼요? 수다목부 되거나 부목 될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텃밭에다가 상추 같은 거 심어 놨는데 물이 범람을 해서 텃밭을 갖다가 물이 휩쓸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상추라든가 작물들이 다 물러터져서 썩어버리게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주는 물이라고 보지만은 임수는 너무 과하게 주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4월, 5월, 미월과 같이 수물이라고 하는 것 필요하겠고요. 반드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서 생수해 주는 것은 뭐 4월, 5월, 미월이 공이 같은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같은 이치를 갖고 있지만 글자가 또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요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시 살펴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저께는 갑목이 미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오늘은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죠. 달라진 것은 이제 일간이 양목인 갑목에서 을목인 을목으로 바뀐 것이 되겠으니까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저께 갑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재성이지만 정재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을목이 음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나저나 같은 것은 뭐냐면 갑목이 미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목은 약하고요. 토는 왕하기 때문에 똑같이 신약 제왕한 것은 똑같습니다. 신약 제왕한 것은 똑같고요. 이걸 다시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해서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으로 도와주는 방법, 그 다음에 비견, 겁재로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주의 특성, 미월이기 때문에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견, 겁재 같은 목보다는 일단은 인성 수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저께 일진이 갑자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하로 지났기 때문에 갑자에서 을축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미토 미월에 이렇게 일지에서 축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축미 뭐가 돼요? 투충이 되죠. 그러면 이 축미충이라고 하는 충은 뭐냐면 토충이 되죠. 토가 충하는 토충이 되면서 토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붕충이다라고 표현해. 붕충. 요 붕자가 뭐냐면 벗붕자죠. 친구를 뜻해요. 벗붕자에다가 그 벗이 충한다. 쉽게 말하면 인신충 내지 사회충은 수화충 내지는 금목충이죠. 수가 화를 극하는 내지는 금목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지만 진술충 내지는 이렇게 써드릴게요. 진술충이라든가 지금 말하는 충미충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토끼리 충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충 붕충이라서 오히려 토가 어떻게 됩니까? 소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그래도 을목이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제다신약인 중에 일지에서 축토를 보게 되면 축미충을 하게 되면 더더욱 재성이 왕해지고 일간은 더 약해지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해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수목에 어떤 수라든가 목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월간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생조해주는 인성이죠. 편인이죠. 편인. 자, 정인이 좋다, 편인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저께 갑목은 정인인 개수가 좋았던 거고요. 오늘 을목은 편인인 개수가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100% 정인이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편인이 좋을 수도 있고 일간에 따라서는 정인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애를 보게 되면 수가 있고 경금을 놓고 봤습니다. 자, 요거 잠이 원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충미충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걸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선생님, 잠이 원진도 되고 충미충이 되게 되면 어떨까요? 잠이 원진도 나쁘고요. 충미충도 나쁜데 그러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요거 잠이 원진이라 하더라도 충미충이 되게 되면 잠이 원진은 그냥 해소되는 걸로 그냥 보면 됩니다. 쉬운 말로 뭐냐면 잠이 원진 같은 경우도 상처를 입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미충 같은 경우도 상처를 입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상처를 두 군데를 입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는 팔이 다쳐서 팔이 멍이 들었는데 또한 군데는 팔이 골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죠? 팔이 다쳤는데 그 팔이 골절과 약간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멍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골절이 된게 중요한 거예요. 골절이 된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잠이 원진보다는 충이 된 것이 문제인 거고, 더 문제인 것은 토가 충함으로 인해서 토가 왕해지면 어떻게 돼요? 수가 극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원진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토충, 충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수가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것이지, 뭐 잠이 원진이 있어서 충미충이 되면 어떤 이런 거는 솔직한 말로 그냥 뭐 이론적인 이론을 위한 이론, 말장난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충미충으로 인해서 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토극수에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즉 용신으로 써야 될 수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잠이 원진과 충미충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는 결론은 뭐예요? 수가 약해지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미월 상반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화가 없는 것은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뭐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잘 자라지, 햇볕이 없는 상태에서 물만 있게 되면 상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물러 터져서 자라질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병자시를 봐야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면은 일단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뭐 장자라는 태양이 있어야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화초가 잘 자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 수도 있기 때문에 을목을 배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어서 일간이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일간 자체는 좀 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 의해서 생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화로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건 병화 자체가 토가 토수금만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좀 약한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술시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재성이 너무 많죠. 축미 중에다 축술미 삼형이죠. 축 술미 삼 형을 이렇게 완전히 다 가졌는데, 선생님, 축술미 사명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주가 매우 안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자, 물론 당연히 이 사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약해져 있는 미월에 축미 중에다가 축술미 사명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축술미 사명이 또 마찬가지로 보여요. 토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도 문제이죠. 당연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계수, 자수밖에 없는데,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토가 술을 약하게 만들죠. 쉬운 말로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물이 고갈되거나 물이 많은 토에서 없어진 매몰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무토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좀 다행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가 많이 약해지는 것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일간이 약해지는 것도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수는 살아나지만 일간은 너무 약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약했던 병화도 더 약해지겠죠.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면 목화운으로 가면 또 좋을 것이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특히 이렇게 화운으로 가게 되면 토가 다시 왕해지는 단점이 생기고요. 목운으로 가서 목이 왕해지는 것은 또 나쁘진 않지만, 또 목이 많아지게 되면 수가 또 약해지는 그런 또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간이 세력이 있었던가, 아니면 예를 들면 수가 좀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갈지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일간도 약한 상태에서 토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 토로 인해서 대운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좀 잡기가 좀 난감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대운 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시가 좋은 생시일까요? 나쁜 생시일까요? 안 좋은 생시라는 반증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축술미 사명이 있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죠? 사주 배합이 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사주가 안 좋아진 것이지, 꼭 사명에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사주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 김묘시가 되면, 와, 무인시가 되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다행스럽게 을목이 인의 뿌리를 뒀지만은 또 문제인 것은 뭐냐면, 자, 축미충에다 무토 투출하게 되면 재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요. 이 많아진 재성은 뭔 짓을 하냐면 용신으로 쓸 술을 갖다가 다 매몰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금수운으로 가서 술을 살려주면 나을 것이고, 그래도 인목이 있기 때문에 일간에 뿌리가 있겠고, 금수운으로 가서 좀 한슬패진다 하더라도 인중에 있는 병화를 좀 미약한 화라도 쓸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도 무토가 투출한 거 엄청난 큰 문제라 하더라도 병술시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김묘씨도 무인씨하고 비슷해요. 을목에 묘에 뿌리를 두는 것이지만은 인이 있는 거가 묘가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묘에는 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화가 전무하죠. 축 중에 있는 정화가 있지만 축저 축미충하게 되면은 정화가 날아가 버리면서 계수에 파극당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미중에는 정화는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것이 금순으로 가게 되면 화가 부족해서 매우 한습해지게 되니까 을목이 화를 보지 못하면 뭐예요? 축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그래서 무인시는 그나마 인중병화, 인중 간목이 있어서 낫지만 김효시는
결코 이렇게 좋은 생신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토가 있으면 개수도 파극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갑신일주다. 갑신일주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건 등락의 값으로 볼 수가 있어요. 등락의 값. 하지만 아무리 등락해가 된다 하더라도 갑목으로 놓고 봤을 때도 갑목이 미월에, 예를 들어서 미월인데 축미충되고 갑목도 뿌리 돌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등락해가 됐는데 그 갑목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등락해가 된다라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묘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을묘시가 되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축미충에다가 이제 유금까지 있게 되면은 유금은 금을 생각하게 되고 물론 이제 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 하지만은 금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바윗돌에 악산 바위가 많은 자갈밭에 태어난 뭐예요? 자풀과 같은 그런 용도밖에 없게 되겠죠. 그다음에 역시나 이것도 화가 없기 때문에 금순으로 행할 때는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축미충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좀 배합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 특징적인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